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조입니다. 요즘에 이게 엄청 문제라고 하는데요, 바로 메미다방 유충인데요. 올 겨울과 작년 겨울에 좀 따뜻해가지고 이개체들이 이제 극상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보이고 저쪽 위에서 한 마리 또 보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벽 같은 데도 엄청나게 붙어있습니다. 와, 여기 두 마리씩이나 있어. 야, 여기도 있습니다. 보통 이 친구들이 왜 애충이냐 하면 식물들의 입을 갉아먹는데요, 이 친구들 그냥 한두 마리면 괜찮은데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입을 갉아먹으니까 나무가 제가 볼 땐 남아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순이나무 입도 좋아한다고 하고, 여기 저기는 아주 조그만해. 아직 조그만 애도 있어요. 진짜 올해 엄청나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조금 눈 돌리면 바로 나와요, 유충이. 이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올해는 저런 친구들에 대한 대비 방책, 그런 걸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기생벌 종류가 조금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야, 여기에도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친구들 빨리 제거를 해야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몇 마리만 좀 가져가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오, 우와, 겁나 커. 야, 왜 이렇게 크냐? 그러니까요. 오, 여러분 겁나 많은데 이것도 한번 잡아볼게요. 빨리 그냥 빨리 넣어. 그냥 오,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오, 말하지 마. 그냥 빨리 넣어, 빨리. 아, 나온다 얘. 오, 두툼해. 야, 이거 잠깐 잡았는데도 이만큼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수량이 얼마나 되는 거야 이거.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우, 이 친구들 징글징글하게 많은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매미나방의 유충입니다. 매미나방은 이제 동나방과의 이제 나방인데, 집시나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보통 지금 시기에는 유충이고요, 6월달에서 이제 8월달 사이에는 거의 성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잠깐 잡았는데도 이만큼의 유충이 나왔어요. 와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수가 많은데요, 이 친구들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쭈식물도 종류가 매우 많고요, 상수리나무, 과실나무 등등 여러 나무들에 진짜 잎을 다 갉아먹고 있는데요, 모두 박멸해야 될 그런 친구들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생고치벌 종류가 이 친구들의 이제 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도 잡아온 개체들 중에 지금 기생고치벌에 감염된 친구가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지금, 와 여기 보이세요? 바로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빼놨거든요. 바로 이 유충에서 기생고치벌의 유충들이 나왔습니다. 기생고치벌은 이제 보통 이제 나방유충, 나비유충, 각가지 유충들이 기생을 하는데요, 매미나방 유충에도 기생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아직 번방을 못 만든 유충도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진짜 순식간에 번데기방을 만들어서 고치가 되었습니다. 이 기생고치벌들은 사람에게는 무해하고요, 이제 곤충의 유충에만 이제 기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해결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곤충에 이제 기생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징글징글한 매미나방 유충을 찾아봤는데요, 진짜 올 겨울이 좀 따뜻해가지고 이 개체수가 엄청나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유충만 해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여름에 진짜 가로등 아래 가보면 어우, 상상만 해도 싫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오, 이거 다 먹이를 줘야겠구만.